자, 작년에 이곳에 하늘마 농장을 해서 심었는데요. 힌남노 태풍에 다 무너졌습니다.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서 고추 지지대로 2m짜리 고추 지지대로 이렇게 2m짜리 고추 지지대를 사용해서 했더니 태풍이 한번 보니까 이게 쓰러졌습니다. 쓰러져가지고 다 철거하고 이제 힌남노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늘마 농장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1m짜리 제초 매트를 이렇게 두장 겹쳐서 깔았습니다. 깔아서 세로는 한 2m 정도 되고요. 이 세로 길이는 제초 매트 1m짜리 두 장. 그다음에 가로 길이로는 약한 8m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세로 2m, 가로 8m짜리 하늘만 농장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한 1m 70짜리 그 파이프, 하우스 파이프를 준비합니다. 하우스 파이프를 준비해서 1m 70짜리 하우스 파이프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. 하우스 파이프를 10개를 세웠습니다. 이렇게. 하우스 파이프를 10개를 세우고, 그 다음에 사각 귀퉁이에는 이게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로 이런 고추막대를 한 고추막대, 파이프 막대가 없으면은 뭐 하우스 파이프 한 반절 정도, 한 80cm 정도 잘라가지고 한 4~50cm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. 이렇게 박아서 하나, 그 다음에 두 개, 저 귀퉁이 세 개, 네 개. 이게 지지대를 네 개를 이렇게 박습니다. 박은 다음에 이걸 이제 완전하게 이 지지대를 박고 나서 그다음에 위에는 상단부에는 고추 지지대를 이 지금 가로로 질러서 2개씩 넣습니다. 고추 지지대 2m짜리를 2개씩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저기입니다. 그 제초매트 핀입니다. 제초매트 핀으로 이렇게 사이에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 고정을 시킬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고추대를 세로로 2개씩 해서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니까 세로로 2개씩이니까 고추대 10개, 고추대 한 20개 정도. 고추대 한 20개 정도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완전히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철사로 고정시킬 때 순서를 잘 지켜서 해야 됩니다. 맨 먼저 이 기둥 보강대를 진 지지대를 철사로 이렇게 한 바퀴 묶고요. 그다음에 또 가로로 한 바퀴 묶고 또 세로로 한 바퀴 묶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내려가지 않도록 또 밑으로 끝단부를 밑으로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. 이걸 맨 먼저 해야 됩니다. 하나, 그다음에 이쪽에 둘, 그다음에 끝단부 세 개, 네 개. 4개를 맨 먼저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게
위에 부분입니다. 위에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한 번씩만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끈으로 이 끝단 부위 핀 위에로 해가지고 이 전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만 철사로 묶어줍니다. 자, 이걸 두 번째로 이제 묶어야 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그 다음에 뒤에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개 부분이죠. 이렇게 해서 열 개 부분, 맨 가에 열 개 부분을 이렇게 핀을 놓은 부분을 먼저 다 고정을 시킵니다. 먼저 다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끝단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한 번씩 묶어줍니다. 끝단부, 이렇게 끝단부를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이게 고추 때 끝단부를 묶어줍니다. 움직이지 않도록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지지대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세로줄로, 아니 세로줄, 세로가 아니고 가로줄이죠. 가로줄로 한 줄, 두 줄, 세 줄, 세 줄 해서 네 개씩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제 촘촘하게 하늘마가 눈코리 잘 유인해주면은 이 세로줄을 타고 또 이렇게 쭉쭉 서로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. 이게 이제 태풍이 세게 불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넘어갈 염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양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하나, 둘, 저 끝에 또 마지막에 또 귀퉁이 세 개, 네 개, 네 개를 자 밧줄로 이렇게 해서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밧줄로 이렇게 네 귀퉁이를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밧줄로. 그래서 이렇게 밧줄로 네 귀퉁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놓으면은 이제 절대 이게 전체적으로 또 넘어질 염려가 없죠. 그래서 이제 하늘마 농장을 완성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밧줄로 네 귀퉁이를 쇠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묶어 줍니다. 꽁꽁. 쇠말뚝은 한 50cm 정도 되면 됩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은 이제 태풍이 불어도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늘만 농장이 완성되었습니다.